바로 이어서 소개할 것은요, 오늘 여러분들 주무실 때 꼭 돼지국구시라고 돼지고요. 지금부터 돼지를 한번 찾아볼까요? 이제 본선 나아가고 있는 바로 앞쪽 정면에 요 해안선 끝 절벽 끝에 한번 볼까요? 두 길을 정글 세웠고 포도뼈 좀 내밀고 앞발을 딱 묻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살랑살랑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아기 돼지가 절벽 끝머리에 딱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 저 아기 돼지는 금방 없어지니까 지금 사진 찍으셔야 돼요. 빨리 사진 찍으시고 오늘 꼭 돼지 꿈꾸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오늘 이렇게 울릉도 와가지고 배를 타고 3일째 관광을 하니까 갈매기도 바뀌지, 뭐 또 거북이가 아기 꿈도 바뀌지, 이제 아기 돼지도 여러분들을 바뀌는 것 같죠. 보이죠? 여러분, 저것이 바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.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중 가두리 양식장입니다. 그런데 지금 물 바깥으로 지금 왜 나왔냐고요? 지금 그물 수조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바깥으로 잠깐 꺼내놨고요. 원래 이 그물 청소가 끝나면 다시 무려 10m 되는 이 숲바닥 속으로 잠깁니다. 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는요, 대형 어종이 방어나 돌돔, 삼돔 이런 어종들을 지금 시험 양식 중에 있는데요. 뭐 이런 수중 가두리 양식장 좋은 점은 아무리 높은 상층급에 높은 파도에도 끝도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. 물 속에 있으니까. 본선은 이렇게 탐사함을 지구 만년에 통과를 했습니다. 이제 본선이 나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릴 것은요,